다 됐어? 자, 그럼 이건 저기 집에서 하고, 선생님 일단 뭘 확인하려면 공통적으로 그 우리가 채점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거 한번 보기 위해서 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채점 안 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집에서 나중에 다시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럼 일단 수만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만비. 그러면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자, 수만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봅시다. 우리 그때 거기 10번까지만 끝냈을까? 아, 중간에 하다가 말고 만 것 같은데? 10번까지 그러지. 그 뒷부분 가면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 아직 안 끝냈어. 맞죠? 그치? 자, 그러면 22페이지 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직 경우의수를 아직 끝내지를 못했어요. 2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 전부 다 22페이지 펴보세요. 22페이지. 경우의수부터 먼저 쭉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하나 있죠? 자, 1번.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어려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22페이지 경우의 수부터 한번 쭉 볼게요.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온 네 명이, 이거 그때 같이 하지 않아? 아, 아닌가? 이거 다른 문제구나.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온 네 명의 손님이 식당에 왔다가 돌아갈 때 모두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케이스밖에 없냐면 노가다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네 명이 왔다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를 지금 한번 해볼 거야. 자, 저번에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 하는 요령만 가르쳐주고, 자, 그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봐. 왜냐면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니까. 왜냐면 라이트쌤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 우산을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고, D라고 한번 놓을게. A가 가지고 있는 우산은 small A,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 우산을 가져갈 때 자기 우산이 아니어야 돼. 알았지? 그럼 어떻게 쓰냐면 A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돼? A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올 수가 있어? 뭐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순서를 여러분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B로 했을 경우, C로 했을 경우, D로 했을 경우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잖아, 순서가. 그치? 그러니까 B로 나오는 케이스만 잘 찾아주면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B는 뭘 가져갈 수가 있어? B는? A를 놔도 되잖아. 그치? 자기 것만 아니면 되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한번 짝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봐. 안 되면 조금 이따 선생님 다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야. 해봐. 알았지?
그냥 선생님이랑 바로 해, 그냥? 바로 할까? 저번에 한번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자기 게 아닌 걸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뭘 가져가야겠어? D를 가져가고 얘는 C를 가져가면 되는 케이스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그럼 A가 B였을 때 이번엔 B에다가 C를 가져가게끔 해주면 돼. 그럼 C를 가져가? 그러면 자, A, C에 뭘 가져가면 돼? D는 안 되겠죠. 자, 여기 C를 가져갔으면 얘는 뭐야? 뭐 A도 되고 뭐 이렇게 D로 해주면 되는데 잘 봐. 내가 지금 무작정 여기다 A를 넣었더니 D를 넣으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밖에 없어? 여기다가 D를 넣고 여기다가 A를 넣는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에다가 D를 한번 놔볼게. D를 놓으면 그럼 내가 여기에 또 A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A를 놓으면 여기다가 C를 놓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다른 케이스 없을까? 여기다 D 놓고 그럼 C를 놓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되네. 각각의 케이스마다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자, 선생님이 한번 해봤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 C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서 아홉 가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C.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 C 케이스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짜봐. 그걸 만들 줄 알면 다음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해보세요. 정답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아홉 가지는 이미 알고 있다 라는 거지. 자, 저거 봤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 했어?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아홉 가지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해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의 정답은 아홉 가지입니다. 왜?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서 9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한기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에 나온 수를 나중에 나온 수로 나눈 값이 자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네. 뭐라고? 처음 주사위를 던져서 나중에 나온, 이게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나눠서 자연수가 나온다? 그럼 자연수라는 건 그 뭐부터 생각해야 돼?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6까지 나올 수 있겠네. 그치? 1, 2, 3, 4, 5, 6 나눈 수니까. 그러면 1이 나온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1이 나오려면 두 수가 똑같아야 돼. 맞아요? 그치? 똑같아야 되니까. 뭐 이게 뭐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게 자연수라는 뜻이니까. 그럼 1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똑같은 수니까 1,1, 2,2, 3,3 해서 6,6까지 6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어렵지 않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나누기 B가 2가 나온다는 뜻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바꿔서 2가 됐다는 얘기는 아 B가 A의 두 배라는 뜻이네. 어 잠깐만. 요거 잘못 잡았어요. 우리가 B가 두 번째 거라고 그랬으니까 B가 밑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수가 더 B의 두 배로 커야 돼. 그럼 두 배로 커야 돼? 그러면 2,1 그 다음 얼마? 4,2 그 다음 얼마야? 6,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러면 다 2가 나오는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3배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도 3,1 그 다음 6,2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4는 4배가 돼야 되니까 4배가 되는 건 4,1 8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수덕 5가 나오려면 5,1 왜? 어? 첫 번째 수가 5 나오고 뒤에 수가 1 나오면 5가 나오는 게 맞네. 6 얘도 그러면 6하고 1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개수를 다 세봤더니 얘는 6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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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3번을 더해줘서 자 정답은 얼마예요? 14가지가 나오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경우의 수는 14. 와 이게 답안지가 다 틀렸어.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희들 경우의 수 그러면 가지 쓰라고요 안 쓰라고요? 안 쓰라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 자 여기 책은 쉽더라도 문제 그냥 끝까지 다 읽어주세요. 자 A, B, C, C, D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지역에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네 가지 색 중 자 마음대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상관이 없대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상관이 없대요. 자 그렇지만 붙어있는 지역, 이웃한 지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네. 자 그러면 선택권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가장 넓은 칸, 이웃하고 있는 많은 칸부터 먼저 해주는 게 좋아. A보다는요. 그럼 D를 먼저 한번 해보자. 자, 네 가지 색이 있으니까 얘 선택권 몇 가지야? 네 가지. 맞죠? 당연히 네 가지 색이 있었으니까 선택권 네 가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C는 선택권이 뭐가 돼야 될까? C는 D 색깔 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세 가지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B는, D 색깔 쓸 수 없고 C 색깔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얘는 두 가지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A는? A는 뭐야? D 색깔 못 쓰고 B 색깔 못 쓰니까 두 가지 색만 빼주면 되는 거지. 왜? C 색깔은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2가 돼서. 그럼 곱하기가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은 12 곱하기 4니까 4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 이거는 가지를 또 붙여야 되겠네. 이건 또 경우의 수가 아니라 모두 구하여 졌으니까 48가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가요 CD 4개, 클래식 CD가 2개. 그럼 CD 꽂이에 같은 종류의 CD끼리 이웃하여 꽂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 가요 CD 4개, 클래식 CD 2개가 있는데, 그 같은 종류끼리 이웃하여 줄 서는 경우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자, 다시 한번 봐봐. CD, CD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이웃해서 써야 돼. 그 다음에 클래식 CD, 클래식 CD도 붙어서 다녀야 돼. 자, 그럼 줄 서는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지? 기억 한번 해보자. 전체 6개가 아니라 전체 몇 개로 본다? 2개밖에 없는 거야. 2개씩? 2개씩 돼 있으니까. 아, 여기 4개씩, 2개씩 해서 2개. 그럼 2명이 줄 서는 방법? 2 곱하기 1.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안에서 줄 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얘네들끼리 이웃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식이 뭐야? 4, 3, 2, 1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두 명이 줄 수 있는 방법 또 뭐야? 2 곱하기 1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면 자, 이 실이 줄 서는 방법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 4, 3, 2, 24, 48, 96. 자, 그래서 정답은 96이다. 그럼 96가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가지일 때는 가지를 적고 경우의 수와 방법의 수만 할 때만 그 단위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전구 5개를 켜거나 꺼서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신호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여러분 한번 맞춰, 시간 한번 세워보세요. 간단하니까. 자, 뭐 이건 오래 생각할 문제가 아니니까. 자, 전구 하나당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질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켜지거나 꺼지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야? 다섯 개의 전구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를 내가 몇 번 곱해주면 돼? 다섯 번 곱해주면 되겠지? 전구 다섯 개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 표현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조건을 하나 달았어. 무슨 조건?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데 다 꺼지는 경우도 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한 가지는 빼주라는 뜻이지. 그래서 풀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 모든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빼주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2를 다섯 번 곱하면 8, 4, 32니까 32에서 1을 빼주니까 3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깃발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경우의 수는 3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여러분 원탁은 이건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운데 이거 교과 과정에서 이번에 그 고등학교 이 수학에서 이 원순열이 빠졌어. 원순열이 빠졌어요. 이번 교과 과정 개편되면서 지금 중3 있는 애들 중3 애들 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원순열이 빠졌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요 문제는 앞으로 접할 일이 없을 거야. 알았어? 왜? 이걸 원순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요거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 앞으로 접할 일은 드문데 자, 요 문제가 어떤지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원탁에 앉았을 때 좀 뭐라고 돼 있냐면 A, B, C, D, E 이 다섯 명이 줄 서는 방법인데 근데 이 원탁이 왜 헷갈리냐면 이런 게 있어. 이게 만약에 A, B, C, D, E라고 하는 경우랑 기준이 A로 시작해서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번엔 B로 시작했다고 쳐봐. B, C, D, E, A는 원래 다른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다른 건데 이 원순열에서는 기준이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이 순서만 나열이 같아지면 다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A로 시작하거나 B로 시작하거나 C로 시작하거나 D로 시작하거나 E로 시작하면 우리는 원래 다른 걸로 적어야 돼. 맞아? 줄 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D, E 하고 B부터 내가 여기서 읽으면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B, C, D, E, A는 원래 다른 거였어. 맞아요? 우리가 줄 서는 방법에서 이거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른 거잖아. 그치? 다른 건데 이 원시탁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내가 이렇게 쓰나
회전이니까 그걸 똑같은 걸로 봐라. 그래서 이거 원탁 있을 때는 원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느냐? 뭐 얘로 보나 얘로 보나 얘로 보나 얘로 보나 얘로 보나 똑같은 거죠? 그치? 그럼 다섯 개가 중복되니까 내가 뭘로 나눠줘? 5로 나눠주는 거야. 알았어요? 다섯 명이 있을 때. 그래서 다섯 명이 줄수는 방법이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 다섯 명이 원순열 있을 때는 이 앞에 거 하나만 빼주면 돼요, 원래. 그래서 4, 3, 2,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번 그 요번 교육 과정에 수능에서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접할 일은 없어. 문제집에 이제 옛날 문제집만 나오고 이제 문제집에는 안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자, 요 정답은 그러면 지금 몇 번이었지 이게? 어디냐? 7번이었구나. 자, 7번. 7번 그래서 정답은 24가지가 돼야 된다. 자, 방법의 수니까 24만 적으세요. 아, 선생님도 지금 헷갈려. 지금 뭐냐면 답안지가 지금 다 잘못돼 있어. 가지가 되게 써 있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단위 여러분 좀 신경 쓰세요. 방법의 수, 경우의 수하면 가지 안 적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자 남자 3명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학생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라고 그랬어. 자, 3명의 대표를 뽑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 남학생은 반드시 한 명이 뽑혀야 된다라고 그랬어. 자, 남학생이 몇 명? 한 명만 뽑혀야 돼. 너무 간단한데? 자, 남자 한 명 뽑히면 당연히 여자 몇 명 뽑아야 돼? 두 명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세 명의 대표인데 이건 필요 없어. 남자가 한 명만 뽑히는 거니까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남자 세 명 중에서 대표 한 명 뽑는 방법 몇 가지? 간단하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여자 다섯 명 중에서 대표 두 명 뽑는 방법 뭐였지?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으니까 5 곱하기 4 두 개 해주고 대표 두 명이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자, 10 곱하기 3이니까 정답 3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자, 자, 그 다음에 9번. 자, ABCDE 6명이 일렬로 쭉 설 때 A가 B보다 항상 앞쪽에 서도록 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를 여기 보면 6명이 줄을 쭉 쓴대요. 6명이 줄을 쭉 서.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여섯 명이 줄을 쭉 쓰면 지금 첫 번째는 원래는 이걸 제가 여섯 명이 줄 서는 방법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봐. 뭐야 그러면? 6, 5 4, 3, 2, 1 맞죠? 쉽게 생각해. 여기 지금 풀이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해주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잠깐 봐봐. 6명이 주는 방법이 이건데 생각을 해봐. A가 B보다 앞서는 경우야. 앞에 서는 경우야.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봐. 딱 반반 아니야? B가 A보다 앞서는 경우랑 A가 B보다 앞서는 경우 이거 아니면 반반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러면 딱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2로 나누면 자,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딱 2로 나눴으면 아, 이 반은 A가 B보다 앞서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A보다 앞서는 경우 절반 예
딱 반반씩 나눠가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것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곱해주면 30. 그러면 얘는 120. 얘는 뭐 36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희가 이걸 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냐면 엄청난 그 종류가 많아. A, B 서는 경우,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하나 껴서 서는 경우, 또는 A와 B에 두 개 껴서 서는 경우.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우니까 알았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 세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0번. 근데 학교 시험에는 이런 수준까지는 안 나와요. 학교 수준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아니 10번. 1에서 8까지의 숫자가 적힌 8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두 장을 뽑아 각각의 카드에 적힌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여기 잘 봐. 이것도 조금 이제 여러분 그냥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1에서부터 8까지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 왜? 자, 첫 번째 뽑았을 때 짝수 뽑고 두 번째도 짝수 뽑는 경우 1번.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냐? 얘를 짝수를 뽑고 두 번째는 홀수를 뽑아도 짝수야. 왜?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가 나오니까. 그럼 세 번째는 홀수 뽑고 짝수 뽑아도 어떻게 돼? 그래도 짝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구해줘야 돼. 알았어? 그래서 구하기 힘드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반대 사건 구하는 거야. 반대 사건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여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어? 여사건, 나머지 사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홀수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야?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그렇지? 그 외에는 나머지는 짝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홀수 나온 경우의 수를 빼주면 그게 쉽게 풀리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자. 내가 이걸로 두 자리 정수 만들 거예요. 두 자리 정수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두 자리 정수 만들려면 첫 번째 선택권 몇 가지야? 1부터 8까지 있으니까. 8. 맞죠? 그 다음 또 한 장 뽑을 거야. 두 자리 정수 만들 때. 그러면은 1의 자리니까 하나 뺐으니까 7가지. 그래서 전체는 56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두 자리 수는 56이야. 그 중에서 내가 홀수만 구해보겠다고. 홀수만. 자, 보세요. 홀수를 구해보려면, 그럼 어떤 케이스냐면, 1부터 8이니까, 1, 2, 3, 4, 5, 6, 7, 8이 있었는데, 홀수하고 홀수만 내가 곱해야 되니까, 여기 홀수 몇 개 있냐, 이거야. 4개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선택권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권 몇 가지가 될까? 이 4개 중에서 하나 뺐으니까,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 뽑고 홀수 뽑는 경우가 12가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체 56에서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가 12가지니까 이걸 빼주면 44가 이게 무슨 경우야? 나머지 짝수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자, 두 장을 뽑아서 자, 8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두 장을 뽑아 각각의 카드에 적힌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여라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풀이가 다 풀렸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어려웠어.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는 다 했으니까 자, 이제 확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봤을 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확률, 확률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 자, 우리 잠깐 수업을 좀 해야 되나?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모든 경우의 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게 확률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얼마? 1.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 0.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한번 보자. 유형 5번부터.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자, 두 사람 A, B 가위바위보 하는데 그럼 모든 경우에서부터 먼저 구해보자. 두 사람 가위바위보면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올까? A 가위바위보 선택권 3가지, B도 가위바위보 선택권 3가지 해서 9가지가 나오겠지. 이게 모든 경우의 수야. 비기는 경우 뭐가 있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있는 비기는 경우 몇 가지 나와? 똑같은 것만 내야 되잖아. 가위, 가위, 바위, 바위, 보, 보. 몇 가지 나와요? 비기는 경우 3가지 나오겠지? 자, 그래서 확률은 뭐가 돼야 돼? 9분의 3에서 정답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부터 잘 보세요.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을 병정 해가지고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 자, 지금도 이제 잘 들어. 잘 들어. 이제 복잡해질 거야. 4명 중에서 두 명의 대의원을 뽑을 건데, 근데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풀던 거랑 다름이 없겠지. 그게 아니라 대의원을 뽑을 때 조건을 달아. 지금부터는 때가 붙어. 다 뽑을 때 을이 뭐라고요? 을이 대의원으로, 을이 대의원으로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해줘야 돼.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 한번 보자. 모든 경우의 수. 내가 이 4명 중에서 2명의 대의원을 뽑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 4명에서 2명 뽑는 경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4 곱하기 3 나누기 2였지? 왜? 9분 안 가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야? 2로 나누니까 2 곱하기 3에서 6. 됐죠? 이게 모든 경우의 수야. 우리 모든 경우의 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 을이 대의원이 무조건 돼야 돼. 을이 대의원이 돼야 돼.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 되겠지? 아니, 두 명의 대의원을 뽑기로 해놓고 을은 뽑혀야 돼. 을은 대의원을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 세 명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한 명이 대의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나한테 선택권 뭐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요? 왜? 을은 이미 뽑혔잖아. 두 명을 뽑는데 을은 한 명 뽑혔으니까 나머지 갑, 병, 정 중에서 대의원 한 명 뽑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한테 선택권 몇 가지 있다고? 을이 대의원, 을이 대의원이 되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세 가지. 자, 그래서 확률은 뭐야? 6분의 3.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죠? 문제 좀 어렵지? 알았어. 잠깐만. 자, 선생님이 복잡한 문제로 하면 더 어려울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섯 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 두 명을 뽑을 거야. 알았어? 대표 두 명 뽑는다. 그럼 이 대표 두 명 뽑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니까 몇 가지야? 10가지가 나오네. 그치? 모든 경우의 수는 이해가지. 근데 내가 여기다 조건을 달아.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B가 반드시 대표로 뽑혀야 돼. B가 반드시 대표로 뽑혀야 돼.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자, 대표 몇 명 뽑겠다고? 두 명이야. 야, 잘 들어. 대표 두 명 뽑아. 그런데 B가 뽑혔으니까 내가 B는 대표를 뽑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일이 없어. 알았어? B는 빼놓고 몇 명 남았어? 네 명 남았지. 그 네 명 중에서 내가 대표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상황이란 뜻이야. 그럼 네 명 중에서 한 명 뽑는 방법이니까 몇 가지 나와? 네 가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그럼 뭐야? B가 반드시 대표로 뽑히는 경우는 네 가지. 그 정답 10분의 4.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지금 살짝 이제 이해가 간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이제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생각을 잘 구별 잘 해봐. A, B, C, D, E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대표 두 명을 뽑을 거야. 좋아. 대표 두 명 뽑을 거야. 그럴 때 조건을 다는 거야.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누구냐? A라는 애가 대표가 안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A는 대표가 되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그래? 자, 여기에서 대표 두 명 뽑는 방법은 일단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돼서 10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표 두 명을 뽑을 때 A는 대표가 되면 안 되는 애야. 절대 되면 안 돼. 그래서 A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대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네 명 중에서 내가 대표를 두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 네 명 중에서 대표 두 명 뽑는 방법을 어떻게 구해? 4 곱하기 3. 그 다음 나누기 2 해주니까 얼마? 6가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6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더 헷갈리나?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란 거.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문제집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좀 각오하셔야 돼. 붙인 건가? 벌써? 5분 쉬었다가. 아, 지훈이 모닥노트랑 뭐 저번에 책 안 낸 거 집에 있지 않아? 집에 안 갖고 왔어? 갖고 오라고 했잖아. 그때 사실 검사는 다 했거든? 근데 도장을 안 받았더라고. 도장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벌써 좀 추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시 한번 계속 유제 2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제 2번.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차례로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뭐라고요?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자, 근데 지금 풀이가, 이건 이제 나중에는 좀 쉽게 풀 텐데, 지금은, 자, 모든 경우에서 보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자, 일단은,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2가지. 맞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동전은 앞이 나오면서, 그 다음 주사위 소수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2, 3, 5, 세 개가 있겠죠? 그럼 앞에서 2, 3, 5, 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자, 정답은 12분의 3이 돼서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A, B, C, D. 네 명의 학생 중에서 두 명의 당번을 뽑을 때 A가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네. 어? 이거 여러분 지금 한번 해봅시다. 방금 전에 이거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자, 유제 3번. 여러분 직접 한번 해봐. 상황이 이해 갔는지. 1번하고 지금 내가 볼 때 99.9% 똑같은 문제 같아. 자, 구해봤어요? 자, 답. 자, 답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주고. 자, 답은 유제 1번하고 답이 똑같겠죠? 왜? 상황이 똑같으니까. 4명 중에서 2명 뽑는 방법.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가지가 될 거고요. 이게 모든 경우의 수야. 그 중에 A가 당번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무조건 당번이니까 당번이 됐으니까 얘는 빼. 그리고 이 3명 중에서 당번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3명 중에 3명 뽑는 방법 몇 가지야? 당연히 3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3가지가 나오니까 정답 6분의 3에서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유제 4번. 자, 1에서 4까지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에서 두 장을 뽑아 두 자리 점수를 만들 때 2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문제 다시 보면 네 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점수를 만들래. 아, 두 장 뽑으면 헷갈리겠다. 두 자리 점수를 만드는 거야. 두 자리 점수 만드는 방법. 10의 자리 선택권 4, 1의 자리 선택권 3.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일단 12가지야. 자,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되냐면 20 이상 될 확률 그랬어. 20 이상? 그럼 써봐야지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거. 43, 42, 41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20 이상? 그럼 30을 시작하는 건 다 되겠는데? 34, 32, 31 이렇게. 또 2로 시작하는 거 24, 23, 2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지금? 9개 나오네. 그래. 모든 경우의 수 9.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느냐? 모든 경우의 수분은 그 사건의 수가 바로 9개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약분하니까 4분의 3이 나오겠죠? 자, 확률 값의 범위. 자, 이건, 여러분이 좀 아는 내용이니까. 자. 아, 아는 내용이라도 요거 한 달만 딱 합시다. 오늘이, 오늘 좀, 눈 올 확률이 0.3이었어. 0.3이었어. 눈 올 확률이, 자, 0.3이었어. 눈 안 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0.7이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는 거였지? 반대사건 해놓고 1에서 반대사건 꿰주면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뭐 이거를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쓰자면 우리가 일어날 확률이 뭐냐? P다.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다.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그 내용이 약간 살짝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가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유형 6번이야. 문제 본줄 알면 읽어보세요.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4개, 노란 공 5개, 파란 공 1개가 들어있다. 그중 1개를 뽑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자, 흰 공이 뽑힐 확률이 5분의 2냐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공 10개 중에 4개가 흰 공이니까. 맞아, 틀려? 맞죠? 70분의 4니까 5분의 2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이 뽑힐 확률은 5분의 3이다. 맞아요? 노란 공 5개, 파란 공 1개니까 6개지? 그럼 10분의 6, 5분의 3.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은 검은 공 없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잖아. 그치? 맞고요. 4번. 흰 공, 노란 공, 파란 공 중 1개가 뽑힐 확률은 1이다. 맞아요? 전체가 10개, 10분의 10이니까 1, 맞죠? 그다음 5번, 흰 공 또는 노란 공이 뽑힐 확률은 5분의 4냐 물어봤어. 흰 공, 노란 공 합치니까 9개야. 10분의 9야. 약분해서 5분의 4가 아니잖아. 그치? 약분 안 되지. 10분의 9니까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 한번 볼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확률이 1보다 더 커진다. 아니죠? 1보다 커질 수 없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큰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리언은 틀렸다. 자, 그 다음 디귿.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 값은 0에서 1 사이 값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우야,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그치? 왜 틀렸지? 0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뭐가 있어야 돼?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살짝 맞은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등호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얼마야?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요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 잘 달려 나온다. 한번 보세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대표로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밑줄 쳐. 뭐라고 쳐야 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대표로 뽑힐 확률 밑줄 치고. 자, 반대 사건 뭐라고 해야 돼? 모두 다 남학생이 뽑힐 확률.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구해준 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1에서 빼주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만 들어보세요. 남자 4명, 요런 문제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자 3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일단 모든 경우에서부터 먼저 구해놓을게요.
제한 없어.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문제랑 똑같아요. 7명 중에서. 그럼 내가 식을 뭐라고 적어야 돼? 7 곱하기 6. 2명 뽑았으니까. 대표 2명 나누기 2 해야 되겠지? 약분하니까 얼마? 7, 3, 21. 모든 경우의 수가 일단 22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반대 사건 구할 거라고 그랬어. 반대 사건. 모두 다 누가 뽑혀야 된다고? 남학생. 자, 두 명 다 남학생이 뽑혀야 돼. 반대 사건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명 중에서 내가 대표 몇 명 뽑을 거야? 두 명 뽑을 거야. 남자 두 명 뽑을 거야. 그럼 그 가짓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해서 6이 되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지금 반대로 풀어서, 자, 반대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21분의 6이 돼서,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7분의 2가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겠지? 당연히. 자, 우린 반대 사건 구했으니까, 우리가 여자, 자, 적어도 한 명 여자 뽑힐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 7분의 1을 빼주면 7분의 5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이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알았지? 자, 그러면. 자, 유죄 1번.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승부가 날 확률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승부가 안 날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승부가 날 확률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길 확률밖에 없지. 가위바위보에서 다른 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길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아까 전에 우리가 풀어봤는데, 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나오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나오고, 아까 전에 그 풀어봤어. 비기는 경우 몇 가지 나왔었어? 둘 다 똑같이 내야 되니까. 그치? 세 가지밖에 없었지? 그래. 비기는 경우 세 가지. 자, 그래서 구하는 경우는 9분의 3. 비기는 경우가 9분의 3. 약분하면 3분의 1. 반대 사건 구했죠? 그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해줘야 되니까.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하다 보면 문장이 조금 익숙해져요. 그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자, 그 다음에 유죄 2번. 자, 김쌤 수학 경시대회에서 다현이가 상을 받을 확률은 5분의 1이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보자. 다현이라는 애가 있는데, 다현이가 상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상을 못 받을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구나. 5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못 받을 확률은 5분의 4가 돼야 되겠죠? 표시해놓고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다현이가 수학 경시대에서 뭐야? 문제가 그냥 이거야? 갑자기 이렇게 쉬워져? 이러니까 니들이 적응을 못하고 선생님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참. 다현이가 상을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정답이 뭐예요? 5분의 4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확률의 계산. 우리 저번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또는이나 거나가 나오면 합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것들은 곱셈의 법칙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 앞에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지금부터는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풀이가 쉽게 풀어진다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바로 뒤로 넘어가세요. 15페이지 문제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흰 구슬 7개,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5개. 그러면 총 15개가 있겠지, 그치? 15개에서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그럼 뭐야? 흰 구슬 뽑힐 확률 15분의 7이고 파란 구슬 뽑힐 확률 15분의 5니까 그냥 두 개 더해줘도 되겠죠. 그럼 뭐야? 15분의 얼마? 12. 너무 쉽죠? 약분하니까 5분의 4. 자, 이건 풀이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4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유죄 2번.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차가
3 또는 5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주사위 두 번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6 곱하기 6해서 모든 경우의 수가 36이야. 그거는 기억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야? 두 눈의 차가 얼마? 3 또는 5가 되는 케이스. 두 눈의 차가 3과 5가 되는 그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그럼 3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기억나요? 1, 4, 2, 5, 3, 6도 되지만 이걸 바꿔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순서상이니까 이게 다르게 된다고 그랬어. 4, 1, 5, 2, 6, 3 이렇게 세 가지의 두 배에서 얼마 나왔냐? 여섯 가지가 나온다. 그럼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1하고 6이 있어. 그럼 이걸 반대니까 당연히 6하고 1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여덟 가지 나왔네. 주사위 두 번 던졌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헷갈리지 않죠? 그치? 그러면 66에 36이니까 정답 36분의 8. 자, 당연히 4로 있는 약분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자, 4로 약분하니까 얼마야? 9분의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아, 이거는 여러분이 틀리기 쉽겠다. 왜? 꼼꼼히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자, 뭐라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하나 다 적어줘. 자, 왜 틀리기 쉽냐면, 자, 물론 맞출 사람도 있겠지만 틀린 사람이 꼭 생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야. 자, 1에서 10까지 내가 카드 한 장을 뽑을 거야. 그럼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경우의 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10이야. 그치? 10가지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 그건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고 있냐면 2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야. 그래서 이거를 2의 배수 5개, 3의 배수 3개 해서 그러면 10분의 8 해서 5분의 4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여기서 2의 배수, 3의 배수 적어봐야 돼. 2의 배수 뭐 있어? 2, 4, 6, 8, 10 이렇게 있고 3의 배수 뭐가 있어요? 3, 6, 9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볼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생각보는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6이 어떻게 돼 있어? 겹쳐서 한 개는 빼고 세야지. 그치? 두 번 세면 안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7개야. 그래서 이걸 세보면 7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10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10분의 7로 하셔야 됩니다. 됐어? 맞췄으면 이제 다음부터 또 실수 안 한다는 얘기야. 그치? 지금 틀린 사람은 다음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냥 학교 시험은 그냥 이렇게 안 나오고 쉽게 쉽게 나와요.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세요. 동시에 두 개를 던졌어. 그럼 무조건 곱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푸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1번. 나온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 그랬어. 어? 홀수일 확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주사위. 1번 던진 주사위도 홀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던진 주사위도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올 확률로 구해주는 거야. 확률 곱하기 확률로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주사위 6개 중에 홀수 1, 3, 5 3가지가 있으니까 6분의 3 홀수가 될 확률 얼마예요?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2분의 1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일까? 똑같이 6분의 3에서 얘도 2분의 1 되겠지. 그래, 홀수 곱하기 홀수 두 번 뽑았으니까 곱하면 얼마? 4분의 1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아까처럼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그래서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 나왔어? 지금 4분의 1 나왔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짝수가 될 확률은 뭐가 돼야 될까? 짝수가 될 확률은 구하면 안 돼요. 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구하겠다고? 홀수 나올 확률을 빼주면 짝수 나올 확률이지. 계산할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 빼기 4분의 1 해서 4분의 3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짝수 될 확률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안 구해고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저는 짝수 곱하기 짝수 해서 짝수 2, 4, 6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도 4분의 1. 왜 틀렸지? 뭐가 틀렸지? 짝수 나오는 케이스가 이거 말고 또 있었지, 그치? 무슨 케이스가 있다고요? 홀수 곱하기 짝수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짝수 곱하기 홀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4분의 1, 4분의 1 다 더해서 4분의 3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학교 농구팀이 우승할 확률이 5분의 2, 배구팀이 우승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두 팀 모두 우승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두 팀 우승 못한다고? 자, 농구팀 우승하지 못할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농구팀 우승하지 못할 확률 5분의 3이죠? 우승할 확률이 5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우승하지 못할 확률 5분의 3. 그다음 배구팀 우승하지 못할 확률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3분의 1이 우승할 확률이니까 우승하지 못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곱해주니까 정답 뭐가 나와? 5분의 2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5분의 2입니다. 그다음 유제 5번 인선은 사격에서 평균 5발 중 2발을 명중시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명중률이 5분의 2라는 얘기예요. 명중률 명중률이 5분의 2야. 자, 그러면 인사가 세 발을 쏘아 모두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 세 발 모두 명중해야 된다고? 세 발? 그럼 첫 번째도 명중, 두 번째도 명중, 세 번째도 명중. 이 확률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125분의 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 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한번 봅시다. 자, 좀 상황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야. 그렇기 때문에 자, 유형 9번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주머니 속에서 1에서 5까지 숫자가 적힌 공이 5개가 있어. 두 사람이 공을 차례로 한 개씩 꺼낼 때 두 번째 사람이 꺼낸 공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두 사람이 공을 한 개씩 꺼낼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꺼낸 공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문장을 잘 이해해. 첫 번째 사람이 그럼 뭘 뽑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 상을 다 생각해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사람만 홀수를 뽑는 거지 첫 번째 사람은 홀수를 뽑는지 짝수를 뽑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를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수. 자, 문제 보자. 그냥 풀면 안 되고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항인지 정리를 좀 해야 돼. 뭘 뽑아야 돼, 얘가? 얘가 홀수를 뽑은 다음에 홀수를 뽑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사람은 제약이 없어. 얘가 짝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또 홀수 뽑아야 돼도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두 가지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자,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지 않는데요. 그 문장만 보면 돼.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줄어드는 케이스야. 자, 그럼 첫 번째가 홀수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 뭐야? 총 다섯 개 중에 홀수 몇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도 홀수를 뽑아야 돼. 자, 이 중에서 홀수 하나 뽑았어. 그럼 전체 개수 줄었어. 몇 개로? 네 개로. 그 중에 홀수 몇 개 있어? 두 개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선택권 2. 해서 이런 식으로 적겠다고. 이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첫 번째가 홀수 뽑을 확률은 다섯 개 중에 세 개니까 5분의 3이 된 거고, 그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얘 하나 뺀 거야. 그럼 몇 개 남았어 전체? 네 개 중에서 홀수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4분의 2.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약분되는 거 여기만 2분의 1로 약분돼서 10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짝수 뽑은 다음에 두 번째가 홀수 뽑아도 상관없는 거지. 두 번째에만 조건을 달았으니까. 그럼 첫 번째 짝수 뽑을 확률은 5분의 2가 돼야 되겠죠. 왜? 짝수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뭘 빼주는 거냐? 짝수 한 개를 뺐어. 짝수 한 개를 뺀 거야. 짝수 뭐 아무거나 하나 뺐다고 쳐. 그럼 두 번째, 내가 홀수를 뽑아야 돼. 홀수를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몇 개 남았어? 네 개 중에. 홀수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나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약분을 해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2, 1 없어져서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0분의 6이 되니까 그러면 5분의 3으로 답을 적어주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유제 1번 한번 볼게요. 10개의 제비 중 4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데 이 중 세 개를 연속하여 뽑을 때 적어도 한 개는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빨리 밑줄 쳐야지.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한 개는 당첨 제비. 그럼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 뭐라고 바꿔야 돼? 모두 다 당첨 제비가 아닐 확률을 구해 주는 거야. 당첨 제비가 아닌 걸 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 사건을 구해놓은 다음에 1에서 빼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자, 제비가 총 몇 개 있다고요? 10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4개가 당첨 제비야. 자, 근데 우리가 반대 사건을 구할 거니까 세 번 모두 뽑았을 때 당첨 제비가 아닌 걸 뽑을 거야.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당첨 제비 10개 중에서 6개가 당첨이니까 그럼 뭐야? 6개가 말이 길어지니까 비당첨이라고 하자. 알았어? 비당첨이야. 그럼 내가 다 세 번 다 비당첨을 뽑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는 10분의 6이 되겠지. 근데 하나 뽑아서 없어졌어. 그럼 전체 개수가 줄어든 거야. 10개가 아니야. 몇 개야? 9개야. 그럼 두 번째 뽑는 당첨 제비도 하나 줄었어. 몇 개로? 다섯 개로 줄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9분의 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두 명이 비당첨을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 얘? 네 개 남았다. 그럼 세 번째 뽑는 사람은 총 몇 개야? 8개가 되겠지? 8개 중에서 비당첨의 개수 몇 개밖에 없어? 네 개밖에 없겠지. 그치? 얘가 바로 뭐야?
세 번 연속 뽑았을 때 비당첨이 될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적어도 한 번 당첨될 확률. 이걸 반대 사건 구하는 거니까 이거에서 1에서 빼줘야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약분되는 거, 그거 약분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3으로 약분하니까 3분의 2. 그럼 여기 2하고 2 사라지고 얘는 2하고 1이 되니까 자 그러면 6분의 1만 남겠네. 그래서 정답은 6분의 5가 답이 된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8번. 8개의 복권 중에 3개의 당첨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A가 한 개의 복권을 먼저 뽑은 후 B가 한 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보자. 이건 그래도 그 케이스가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만 봅시다. 8개 중 3개가 뭐라고요? 당첨이야. 당첨 복권이에요. 자, 1번. 두 사람 모두 당첨될 확률 구하래. 1번. 두 사람 모두 당첨돼야 돼. 그럼 첫 번째 사람은 8개 중 3개니까 8분의 3. 두 번째 사람은 아, 이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이게 파란색이 당첨이라고 치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 대비를 하나 뽑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전체 개수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7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 대비를 뽑으려면 2개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약분하니까 4. 그럼 28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번 답입니다. 그다음 2번.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A는 당첨되고, 그래? 첫 번째 사람은 당첨되고, 두 번째 사람은 당첨되지 않아야 된대. 그래?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당첨될 확률,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 자, 두 번째는 당첨되지 않아야 돼. 7개로 줄었어. 근데, 비당첨은 5개야, 여전히. 그래서, 여기 있는 뭐야? 7분의 5. 이렇게. 자, 그럼 얘 계산, 약분이 안 되네요. 약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56분의 15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세 번째는 모두 다 당첨이 안 돼야 된대. 모두 다 당첨이 안 된대요. 자, 그럼 노란 걸 뽑아야 되니까 첫 번째 뽑는 사람은 8분의 5. 그럼 여기서 노란 거 하나 빼야 되니까 그 다음은 7개 중에 몇 개? 4개. 자, 그래서 얘는 약분되니까 얼마? 14분의 5 이렇게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다. 자, 유형 10번. 자, 여기서부터는 또 쉬워지네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등분, 5등분한 두 개의 원판에 화살을 쏘아 두 개 모두, 왼쪽, 오른쪽 모두 1에 맞출 확률을 구하래. 쉽네. 왼쪽에 1에 맞출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세 개 중에 한 개니까. 자, 오른쪽은 1에 맞출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이죠? 사건 두 번 일어났으니까 곱해야지. 자, 그럼 뭐야?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정답 15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 자, 유제 1번 하기 전에 여러분 기본 사항 알죠? 자, 우리 1시, 2시, 3시 할 때 여기 12시, 1시 당연히 이거 몇 분의 몇인지 알죠? 12등분 하는 거니까, 그치? 1시간은 12분의 1이야. 1번. 시침이 4시와 5시에 있을 확률, 그랬어. 4시와 5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4시부터
5시. 요거는 지금 12등분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뭐야, 그러면 얘는? 12분의 1. 이게 답이 되는 거지. 4시부터 5시. 요 구간이니까. 자, 그 다음 2번. 6시와 9시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래. 우리 이거 안 속아. 6시부터 9시 있을 확률은 여기야. 맞아요? 총 12개 중에 3칸이야. 그러면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침이 4시와 5시 사이에 있을 확률은 6시와 9시 사이에 있을 확률의 몇 배인지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아, 이거 지금 뭐냐면, 뭐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비교되는 대상이고 얘가 기준이야. 그치? 그럼 얘가 보통 뭐야? 분 뭐죠? 4분의 1분의 뭐야? 1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이렇게 하는 방법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분의 1 나누기 4분의 1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기니까 12분의 1 곱하기 4로 바꿔서 약분하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중에 번분수 자주 나오면 이거 안쪽은 분, 뭐 바깥쪽은 분자 해서 바로 3분의 1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어려운 것 레벨 2 할 정도면 그냥 이상하게 푸는 것들 다 알아야 돼. 알았어? 그래서 뭐 3분의 1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뒤로 넘어가서 쉬운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네. 여러분한테 조금 뭔가를 좀 풀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별로 없어. 자, 그래도 한번, 자, 여기 지금 이제 19페이지 있죠? 19페이지 12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5분 정도 이렇게 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출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자, 봅시다. 지금 잘 풀린 사람도 있고 잘 안 풀린 사람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안 풀린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 푼 사람도 있겠지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2번. 자, 한 개의 수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이것이 10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순서상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주사위 두 번 던졌으면 무조건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 돼서 36이라는 건 이미 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주사위 던져서 10이 나오는 눈의 수 찾을 때 항상 선생님이 기준을 누구로 놓으라고 그랬냐면 개수가 큰 애를 기준으로 놓으라고 그랬어. 개수가 큰 애로. 그래서 여기 1부터 넣어봐야 되는데 A에 1 당연히 없죠. 2 집어넣으면 6이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6 돼서 4. 그 다음 여기 4 집어넣으면 8 돼서 2를 더해주면 되고 5를 넣어주면 10이 돼서 얘는 또 없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나왔다? 딱 세 가지 나오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정답은 36분의 3에서 1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3번의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이면 P는 반드시 0과 1 안에서 움직인다. 맞죠? 2번,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이다. 맞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맞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뭔가 이상하죠? 1-P야 되니까. 그치? 틀렸지?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4번.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합이 11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걸 언제 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치? 말을 바꿔서 11 이하의 반대 사건이 뭐야? 11보다 큰12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주사위 두 눈의 합이 두 눈의 합이 1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최고 높은 게 12밖에 안 나오는데? 6, 6, 그치?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 6, 6.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두 눈의 합이 12 이상이 될 확률은 한 개밖에 없네. 자,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니까 36분의 1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반대 사건을 구해주는 케이스니까 우리가 11 이하니까 정답은 36분의 3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확률이 1인 것을 골라라 그랬네.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내일 눈이 올 확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푸른 구슬 5개 중에서 흰 구슬을 뽑을 확률, 이건 확률이 0이죠. 그 다음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자, 4번 K여자중학교 2학년 10반에서 여학생이 반장될 확률 그랬어. 뭐야? 여자 중학교라고 해놓고 여장이 반장될 확률?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정답 4번. 그 다음 16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3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 자, 한번 적어봐. 주사위 두 번 던졌으니까 36은 알 거고 그러면 거기에 차가 2가 되는 경우, 차가 3이 되는 경우 순서상을 다 적어보세요. 자주 나올 거야.
자, 다 구해봤죠? 자, 16번의 답은 그래서 뭐 나와요? 8가지, 6가지 다 합쳐서 14가지 나오니까 36분의 14, 약분하니까 18분의 7. 됐습니까? 뭐야? 이거 선생님 해야 돼? 완료 못했어요? 이거 했어 안 했어? 여기 했어? 너 순서상 어디다 적었어? 아직 안 적었어? 다 적어야 돼. 연습해봐야 됩니다. 자, 2가 되는 경우, 차가 2가 되는 경우 1, 3 이런 식으로 2, 4 그다음 3, 5 4, 6 이런 식으로 하면 거꾸로 가서 3, 1 이런 식으로 두 쌍이 이렇게 나오겠죠. 거꾸로 쓰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차가 3이 될 확률이니까 차가 3이 되려면 자, 1, 4, 2, 5,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반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4, 1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런 걸 다 적어주라고. 그래서 얘는 8가지, 얘는 몇 가지? 6가지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빨라져요, 속도가.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적어 보셔야 됩니다. 자, 17번 그냥 이제 들어갈까요? 자, 17번 보세요. 상자 속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 파란 공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임의로 한 개로 공을 꺼낼 때 검은 공 또는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뭐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쉬워졌어. 자, 총 몇 개가 있어요? 3, 5, 4, 12개가 중에서 검은 공 5개, 파란 공 4개, 9개가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 총 12개 중에 9개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17번의 정답은 4분의 3. 자, 그 다음에 18번 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점. 자, 앞면이 나오면 3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을 준대요. 자, 동전을 연속하여 3번 던질 때 점수의 합이 1점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점수의 합이 1점이 된대. 자, 곧 그 말은 3번 던졌을 때 이 횟수를 정해줬다는 얘기야. 횟수를 어떻게 정해줬냐면 앞면은 무조건 몇 번? 한 번 나와야 되고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 나와야 1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한 번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두 번 나와야 3 빼기 2가 돼서 1이 되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만 찾으면 돼. 뭘 찾냐? 동전을 지금 세 번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두 번 나오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동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뒷면이 두 번 나오는 케이스를 쫙 써봐라 이거야. 근데 있잖아, 쉽게 구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세 번 던졌을 때 앞면 한 번 나오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안 쓰면 돼.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앞이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도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도 나올 수 있잖아. 맞죠?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면이야? 뒷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풀이 이렇게 먼저 일단 한번 해보고 몇 번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면 좀 빨라지는 거야. 자, 동전 세 번 던지면 총 몇 가지 나오지? 동전 세 번 던졌어. 동전 한 개당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가지야? 여덟 가지죠? 자,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9번.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시킬 확률이 5분의 2라고 합니다. 3개를 던질 때 적어도 1개 이상 성공시킬 확률을 구하래요. 빨리 적어. 이제 안 봐도 여러분이 빨리 고쳐놔야지. 뭐라고 고쳐놔야 돼? 적어도 1개 이상 성공시킬 확률.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밑줄 쳐놓고 모두 다 실패할 확률. 이렇게 적어놔야지. 1개 이상을 성공한다는 얘기는 1개를 넣어도 되고 2개를 넣어도 되고 3개를 넣어도 된단 말이야. 이걸 다 구할 필요 없이 반대사건. 모두 다 실패할 확률. 3번 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유투를 한 번 던진다고 해서 확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자,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2나 그러면 자유투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당연히 5분의 3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세 번 다 실패할 확률이니까 세 번 다 실패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3.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도 실패해요. 5분의 3. 세 번째도 실패할 거야. 5분의 3. 세 번 다 실패할 확률이 이거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우린 반대 사건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1에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 빼기 125분의 27. 그럼 계산을 해주면 125분의 자 125분의 125니까 10배 주면 98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중률이 각각 6분의 5 20번입니다. 명중률이 각각 6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7분의 4에 A, B, C 명중률이 있대요. 얘 명중률이 있는데, 자, 동시에 한 개의 목표물에 한 발씩 쏘았을 때 목표물을 맞출 확률을 구하래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들어야 돼.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너희 세 명이 알았어? 공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데 알았어? 아니 폭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폭탄을 선생님한테 던져서 폭발시켜야 돼. 그럼 선생님이 자, 좀 야박하지만 뒤질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았어? 선생님 뒤질 확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주 너희가 세 명이 다 맞추는 게 아니야. 그래도 죽지만 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맞춰도 나는 죽는 거고 한 명만 맞춰도 죽는 거야. 그럼 사건이 풀기가 복잡해져. 그럴 땐 어떻게 푼다고? 이제 모두 못 맞춘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알았어? 어떤 명중물을 세 사람 쐈는데 이 명중물이 맞춰질 확률은 모두 다 맞출 확률이 아니란 얘기야. 적어도 세 사람 중 한 명이 맞출 확률이니까 아 반대 사건으로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해 간 사람들은 안 써도 되지만 이게 이해 안 간 사람들은 뭐라고 적으라고요? 적어도 한 명이 목표물에 맞출 확률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밑줄 치고 반대 사건 뭐라고 적는다고요? 모두 다 못 맞출 확률 그걸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명중률이 이거였으니까 셋 다 못 맞춰야 돼. 반대 사건 구할 거야. 6분의 1, 3분의 1, 7분의 3을 곱해줄 거야. 반대 사건 구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1에서 빼줄 거라고요. 그래서 확률 문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분되니까 뭐 없네요. 42분의 1. 자,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42분의 41이 되어야 되겠죠? 자,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온 다음 날 눈이 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눈이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눈이 올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리고 금요일에 눈이 왔다고 한다면, 이번 주 일요일에 눈이 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 눈이 온 다음에 눈이 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눈이 온 다음에 눈이 안 올 확률이 반대 사건이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눈이 안 온 다음 날 눈이 왔다면 눈이 안 온 다음 날 눈이 안 올 확률은 4분의 3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금요일날 눈이 왔는데 토요일은 몰라. 토요일은 뭐야? 눈이 올 수도 있고 눈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일요일은 다시 눈이 어떻게 돼야 돼? 와야 되겠죠? 이걸 구해주자 얘기야.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토일 다 눈이 오는 경우 한번 해볼까? 자, 눈이 오고 눈이 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3분의 1이라고요. 또 눈이 온 다음날 눈이 오는 게 3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뭐야?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라는 뜻이네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요일날 눈이 왔는데 토요일날 눈이 안 왔어. 뭐라고요? 눈이 왔는데 눈이 안 왔어. 그럼 얼마야? 3분의 2지.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눈이 안 온 다음날 눈이 올 확률이 뭐라고요? 4분의 1이래. 그럼 4분을 적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구해봤더니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6분의 1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해주시면, 자, 얘는 통분할게요. 18분의 2 더하기 얘는 18분의 3. 그래서 정답은 18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이거 어려워요. 많은 애들이 틀려.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빨리 해야 문제를 좀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서 또 설명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서 빨리 못하겠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0개의 상품 중에서 불량품이 두 개 들어있어요.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한 개씩 뜯어볼 때 세 번째 사람이 뜯어본 상품만 불량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다시.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한 개씩 뜯어볼 때 세 번째 사람이 뜯어본 상품만 불량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그럼 잠깐만 보자. 10개 중에 2개가 불량이래. 자, 근데 여기 1번, 2번, 3번을 했을 때 3번만 불량을 뽑고 나머지는 불량이 아닌 정상품을 뽑아야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이거 뭐야? 이름이 뭐야? 그냥 정상품이야? 그냥 상품. 자, 정상인 상품을 뽑을 확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0개 중에 8개죠? 8개가 정상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10분의 8이 될 거고요. 그러면 하나 뽑았으니까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개수가 줄어야 되겠지. 그럼 얘 몇 개로 줄었어? 7개로 줄었으니까 전체 몇 개? 9개 중에. 얘도 정상을 뽑아야 되니까 7. 세 번째만 불량을 뽑아야 돼. 자, 지금 정상 두 개 뽑았으니까 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덟 개 중에 두 개 뽑았으니까. 그럼 전체 몇 개야 지금? 합쳐서 여덟 개 중에. 얘는 불량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얼마야? 2.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얼마예요 지금? 계산해보면 약분되는 게 8. 없어지네요. 그 다음 얘는 5. 없어지고 나머지는 안 없어지죠. 자, 그래서 45분의 7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3번 문장을 봅시다. 자, 주머니 속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구슬 두 개와 검은 구슬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개씩 차례로 두 번 꺼낼 때 검은 구슬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 아, 근데 여기 조건을 가로를 읽어보면 꺼낸 구슬은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데요. 뭐라고? 그러면 다음번 뽑을 때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 확률 그대로 적용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셔. 자, 그럼 보자. 자, 검은 구슬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이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밑줄 쳐놓고 모두 흰 구슬이 나올 확률 그걸 구해주면 되는 거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섞음도 항상 적어주는 연습을 하자. 모두 흰 구슬이 나올 확률 해보자. 자, 흰 구슬 두 개, 그 다음에 검은 구슬 세 개. 자, 거기에서 두 번 다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자, 그럼 여기서 두 번, 첫 번째 흰 구슬 나올 확률 5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실수하기 좋아. 왜? 어렵게만 풀다가 갑자기 쉬워졌어. 또 어떻게? 두 번째 뽑을 때 이걸 뽑았는데 다시 집어넣으니까 확률이 변함이 없다고. 변함이 없어. 그럼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흰 구슬 뽑을 확률 5분의 2가 되는 거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다시 넣었으니까. 됐어요? 그럼 끝났어. 우리 반대 섞음 구해놨지? 우리가 정답을 구할 때 어떻게 돼? 1에서 빼줘야 되니까. 자, 1에서 25분의 4를 빼주면 정답은 25분의 얼마? 21.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정답 23번의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24번은 이제 여러